조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인롯이 스피고 퇴룰.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로드빌딩 시간입니다. 이 낚싯대는 실은 원피스 낚싯대예요. 비싼 낚싯대입니다. 다이와의 유명한 베스트대인데 보통 낚시를 하다가 잘 부러뜨리는 부분은 이 앞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러지고 나면 보통 정품을 구입하셔서 보증서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리가 되거나 교환도 될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보증서를 갖고 계시면 되죠. 근데 보증서가 기간이 지났다 그랬는데 부러졌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픕니다만 고가의 수리 비용을 내면서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러진 낚싯대는 수리를 해도 그 부분이 곧바로 또 부러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러지는 이유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보면은 불량품인 경우도 있잖아요. 불량품인 경우는 구입을 하셔서 처음 출조 나가셔서 첫 캐스팅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낚시 도중에 한 마리 걸어서 파이팅 중에 엉뚱한 자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불량품 아니야? 그런 경우에 이제 메이커로 보내면 메이커에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부러진 자리를 이렇게 버트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부러지면은 이거는 좀 불량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께서 보내보면은 이 부러진 자리를 검사를 합니다. 현미경 검사를 하지요. 마치 그 의대 실험실에서 이렇게 마이크로톰 같은 걸로 이렇게 세포를 잘라서 전자 현미경으로 보듯이 요 단면을 검사를 해요. 보면은 그 왜 맨드렐에 이 카본 시트를 마를 때 잘못 말면 예쁘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경우에서 이거는 제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교환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에게 아주 강한 그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엉뚱하게 버트 부분이 부러졌어요. 자, 이 낚싯대는 뻣뻣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살려서 투피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거의 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스피곳 페루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안에다 심을 박아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아마 원피스 때보다는 여기 강도가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조인트의 요 윗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또 부러지기 쉬워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러진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심을 넣어서 스피곳을 만들어 줄 겁니다. 스피곳은 원래 그 카본이나 아니면 글라스의 솔리드 통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지금 없어서 좀 뻣뻣한 이 지깅대 브랭크 망가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 부러진 자리에 집어넣어서 경이 어디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빡빡하게 끼네요. 요쯤에서 여기 끼니까는 요쯤까지 좀 넉넉하게 여기까지 끼인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킹을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요쯤 그러니까 줄톱으로 일단 잘랐습니다. 마킹한 부분. 네, 이렇게 돼요. 요만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굵은 데 맞게 일단 뭐 넉넉하게 잘라놨고요. 이쪽은 이제 접착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표면을 살짝 이렇게 사포로 코팅된 부분만 벗겨냈어요. 이 부분에 여기다가 역테이퍼를 끼울 수가 없으니까 멀쩡한 낚싯대지만 이 뒷부분은 멀쩡하지만 이만큼을 일단 잘랐습니다. 그리고 네,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딱 될 것 같아요. 접착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마 이 브랭크 자체가 만들 때 여기를 조인트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분명히 사용하다 또 부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만큼 보강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일단 뭐 못 쓰게 된 부러진 낚싯대를 재생을 해서 한두 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딥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단 요 부분을 접착을 하겠습니다. 뒷꼭지를 잘라낸 거고요. 구멍이 있고 이게 이제 일로 집어넣어서 여기로 빼낼 새로 만든 스피곳이고 요 부분이 여기에 결합이 될 회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와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보강을 할 것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접착제는 로드빌딩용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무난해요. 아무 접착제나 쓰면은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가능하면 넉넉히 바르겠습니다. 밀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박을 심에 접착될 부분도 발라줍니다. 넉넉히 해줘야 돼요. 밀어 누울 때 막 여기저기 묶고 닦이고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려 나온 걸 닦아내야 되니까 미리미리 닦아낼 걸레 뭐 그리고 솔벤트 뭐 알코올이나 뭐 신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뒤를 뚫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뒷구멍에다가 지금 이거를 집어 넣을 겁니다. 밀어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브랭크 예비 브랭크로 빨리빨리 밀어 집어 넣겠습니다. 앞쪽으로 삐져나오네요. 있는 끝까지 뭐 이 안쪽에 막 이 브랭크 속에는 분명히 접착제가 여기저기 묻었겠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 여기 표면에 이 표면에도 많이 묻었을 테니까 깨끗이 닦아 주겠습니다. 전 뭐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입니다. 일단 이 스피곳 속에 인로 일본말로는 인로식이라고 그러니까요. 인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접착을 했고요. 내일까지 잘 마르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잘 말랐고요. 이 부분을 살짝 400방 사포입니다. 살짝 일단 갈아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이쪽 보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카본 테이프를 감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로 보강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실이나 안 하고 이번에는 후지에서 나온 이 납작해지고 막 겹쳐 감아도 되는 후지 가이드에서 나온 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낚싯대의 다른 대핀 모양이 검정색이라 그냥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코팅을 한번 하고 그 위에 한번 낚시를 더 감아야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랩핑은 요 버트 쪽 랩핑을 정도로 하고 요 부분에도 감아줘야겠죠? 한번 살짝 끼워볼게요. 아, 네. 딱요 정도 지금 맞습니다. 요 위에다가 감아주려고 해요. 이 부분에 감을 때 너무 빡빡하게 끼고 하면은 안될 거예요. 물론 너무 또 헐렁하게 해놓고 하면 이게 헛돌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게 블랭크가 단단해 보이잖아요. 실을 감으면 미묘하게나마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빡빡하게 감아놓으면 아예 조인트 경을 잘 맞췄다 생각했는데 이쪽이 경이 쭈그러들어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조이면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코팅을 하고 실을 한번더 감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미 뭐 더블 랩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에폭시로 코팅을 할 거예요. 일단 초벌 코팅이니까 조금 살짝만 10개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폭시 붓질을 할 때는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알콜 램프로 기포 제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화력이 높은 가스 토치로 기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순식간에 해줘야 되는 거고 효과도 안 좋고 에폭시를 타게 하거나 아니면 기껏 감은 낚싯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누차 말씀드립니다. 알콜 램프 이용하세요. 자, 또 하루 종일 말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한번더 감아 주기로 했어요. 역시 두번 겹쳐서 더블 랩핑이 됐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롯이, 그러니까 스피고 페룰 방식의 조인트가 완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인트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휘어봐도, 그리고 흔들어도, 낚싯대를 열심히 세게 흔들어도, 덜컥거리는 거 전혀 없이 완전 밑줄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용하다 보면은 요쪽이 버트 쪽보다는 이쪽이 부러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부러지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헤비 액션 되고 이 버트가 아주 단단한 낚싯대니까
웬만한 물고기 잡을 때나 뭐 너무 무거운 루어를 풀 캐스팅 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피고스를 끼우느라 잘라낸 이 뒷꼭질 얘를 이제 도로 이제 접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적당한 잘라낸 블랭크를 여기다가 본드를 바르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접착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고를 때까지 또 하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이네요. 다 붙어버리면 실전에서 한번 던져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잘 됐는지 안 됐는지.